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웹툰 준비를 해주셨는데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웹툰 사업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제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과제 적용을 예외시키겠다라는 부분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도서정과제는 이제 할인율을 그 정가의 최대 1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일률적으로 시행하면서 좀 불편함이 많았었는데요. 웹소설과 웹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영세 서점에서는 대형 서점보다 더 많이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웹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문체부 중심으로 웹툰 육성 기구가 출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문체부 장관은 웹툰 작가 그리고 플랫폼 간담회를 통해서 문체부와 정부의 웹툰 산업 지원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가시화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독립기구가 출범을 해서 웹툰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인기 웹툰 기반의 웹드라마 시장이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가장 핵심 요인입니다. 최근에 OTT를 중심으로 해서 인기 웹툰이나 웹소설이 꾸준하게 미디어화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웹툰에서 성과가 났으면 이제 미디어로 제작했을 때 어느 정도의 흥행은 보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OTT 업체들이 웹툰을 활용한 이제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 미디어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의 IP가 이전보다는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네이버 웹툰이 올해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웹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이제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 상장을 추진하죠.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또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주 내에서는 DNC 미디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웹소설과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모바일과 PC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도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합작 콘텐츠사 설립 이후에 해외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요 IP를 활용한 애니메이션과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요 IP인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원작이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출시가 됐고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 1기가 올해 1월 초에 그 방영을 확정을 했고요. 2기도 논의 중인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의 인기가 견고하고 유튜브에서의 반응도 좋기 때문에 뭐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카카오엔터의 웹툰 사업 확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카오엔터는 최근에 웹툰을 OTT에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AI 기술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엔터가 그 DNC 미디어의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엔터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DNC 미디어가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 엔터의 행보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작년 11월에 이제 단기적인 급등 이후 눌림 그리고 재반등입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기술적인 부담은 크게 없다라고 보고요. 20일 이평선 위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가는 25,600원, 네, 현재가 전후로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이 한 29,000원 정도 1차적으로 노려보고 손절가는 22,000원 네,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지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웹툰주 중에서 DNC 미디어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 2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OLED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뭐 CES 2024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뭐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뭐 그중에서도 뭐 신형 디스플레이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TV 시장에 좀 국한되어 있다라고 보면 최근에는 노트북이나 그다음에 태블릿, 그다음에 전장용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애플이 올해 신형 아이패드와 그다음에 맥북에 OLED 패널을 추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애플이 2월 중에 이제 애플의 이제 XR 기기인 비전 프로를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전 프로가 출시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간 OLED 관련된 그런 부품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에는 OLED 관련된 부분이 많이 좀 위축이 됐는데 12월 달에 디스플레이 수출액이 한 15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한 10.9% 증가했습니다. 특히 OLED 관련된 부분이 증가폭이 크게 이르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장형 OLED에 대한 매출 확대가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OLED, 일단 완성업체들 같은 경우는 투자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완성업체보다는 관련된 소재나 장비업체 쪽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볼 쪽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OLED 유기 재료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3분기 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하고 비슷한 470억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5% 정도 증가한 12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서부터 전방 산업이 이제 IT 관련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스마트폰에 관련된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OLED 관련된 전체적인 매출 상승세로 인해서 이런 소재 기업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OLED 관련된 시장이 작년보다는 좀 더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소재 기업인 이제 넥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5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면서 한 2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한 8만 주 넘게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최근 한 달 동안 2만 2천 주 매수할 만큼 일단 외국인하고 연기금 같이 이제 장기 쪽으로 투자하는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그런 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한 4만 4천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3만 8천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LED 중에서 덕산 네오룩스 오늘 관심 주로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 3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